반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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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해 반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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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해 반가해요 반가해 반가해요 반가해 반가해요 반가해 반가해요 반가해 반가해요 반가해 우리가 이런 보상 Dünyaya gelirken bile daha bir sıfır önde başlamışım. Aklıma girecek, kalbimi çalacak, kandıracak beni besbelli. Çok emin duruyor, ne güzel gülüyor. İçten fethediyor kaleyi. Getirdi beni, tavladı helal. Yürüyelim bizi kim tutar. Büyüledi resmen, kırdı kilidimi. Açıldı aşka bütün kapılar.미국 어딘데? 나도 미국이야. 너 무슨 일이야 대체? 지금 당장 갈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거 보는 대로 전화해. 내 번호야. 당장 전화해. 네 친구인가 뭔가 걔 연락 올 때까지만 있어. 그럼 되잖아. 에şim benzerim yokmuş benim. Ben ne kadar şanslıymışım. Dünyaya gelirken bile daha bir sıfır önde başlamışım. Aklıma girecek, kalbimi çalacak, kandıracak beni besbelli. Çok emin duruyor, ne güzel gülüyor. İçten fethediyor kaleyi. Yola getirdi beni, tavladı helal. Yürüyelim bizi kim tutar. Büyüledi resmen, kırdı kilidimi. Açıldı aşka bütün kapılar. Çok aşık gördüm ben.네가 도움 청한 그 자식 말이야. 댓글 달렸어? 어, 맞아. 끝났죠. 말해. 연락 오면 뭐 할 건데? 일단 돈을 꺼야지. 언니한테 돈 다 뺏겨서 한국 갈 계획인가 또. 돈은 나도 꺼줄 수 있는데? 신장 난 거로? 이렇게 예쁜 살이 있길래 이거. 이거 입고 자신 없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뭐 있어? 난 그렇다 쳐도 우리 형은 욕보이지 마라. 형이구나. 야! 뭐하냐? 뭐? 다칠 건 있잖아. 너 때문이잖아. 농담. 얼굴은 왜 빨개져? 무슨 얼굴이 빨개져? 연락이 돼도 어디서 만나야 할 거 아니야. 길거리에 서 있을래? 천사! 찬영아! 윤찬영!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혹시 우리 간다는 게 미국이었어?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왜 연락을 안 해? 밖으로 못 봤어? 걱정했잖아. 미안. 일단 나중에. 이제 좀 해야겠다. 믿어지지가 않아, 찬영아. 저기. 더. 할 말 있으면 들어와. 갈 필요 없어. 무슨 문제 있어? 있으면. 아니야, 아니야. 없어. 가자. 택시 한 번 더. 친구가 얘기 안 해? 들었어. 들었으면 전화를 해야 할 거 아니야. 한국 가는 거야 지금? 찍어. 네 전화번호. 뭐해? 그러니까 겨우 그런 거 못 자고 약혼이 혼자 버렸구나. 너 지금 뭐해? 빨리 대답해. 물 마시는데? 신장 튼튼하게 생겨내 좀. 이쪽으로 밀어줄래? 꽤 반가운 표정이다. 내 생각 많이 했나 본데. 반가운 게 아니라 놀란 거거든. 어떻게 여기 있어? 한국 온 거야? 보다시피 이 학교에 아는 애 있어서 걔 보러 왔고 지금 보고 있어. 나 지금 알바중. 알바중인데 SNS 할 시간 있어? 그 사진 뭐야? 사진? 야, 끊어봐. 김태는 참 잘생겼다. 진짜. 너 아직 녹화가 안 했어? 너한테 말하겠냐? 뭐 이런 놈이. 뭐? 전화할게. 오늘은 만날 사람이 있어. 한국에는 얼마나 있다가 가? 왜? 나 안 갔으면 어떠냐? 가기 전에 밥이라도 살라 그러지. 그럼 네가 나 잡은 거다. 너 어제 욕한 거구나? 여기서 뭐 하냐고? 쟤 여기서 못 깨웠어? 아, 너 여기 살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 따라와. 내가 CCTV 다 있단 말이야. 도망 왜 갔는데? 이 집 둘째 아들이랑 마치 시간 논단 말이야. 이 시간에 들어오더라. 아, 되게 잘생겼다는 그 둘째 아들? 계속 끌고 가도 되는데? 내가 궁금한 건 딴 건데. 그런 거 뭐? 밥은 언제 갈 건데? 내일?
그때가 언젠데? 네가 전화 한 대잖아. 안 했잖아. 내가 기다렸는데. 갈게. 지금 가도 지각이야. 알레미를 우리 제국 거로 전화시키면 어떠지? 전화기요? 내가 전화기가? 그것도 제국 거로?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회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우리 한편의 평생. 혹시 네가 진짜들이? 그때 문 앞에서 마주쳤을 때 나의 집사는 거 멋있었어? 차 한 사람 혹시 나 너 보고 싶었냐? 안 맞추시길래 언제 가만히 계세요? 기사님, 저 횡단보도에 세워주세요. 그냥 학교 앞까지 가주세요. 같이 내릴 순 없잖아. 이 시간에 누가 있다고. 오늘만 같이 가. 그래도 유리야, 너 때문에 너무 일찍 일어났어. 졸업 잘 했는데. 왼손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스타일. 노래 들었는데 한 번만 듣고 가지. 호흡이 좋아서 안 나온다. 이 노래 좋아하냐? 저 전에 이거 틀었어. 너 연애했어? 언제? 미국 오기 전에? 어떤 놈인데? 남자랑 있다. 아니지? 그래서 누구라고? 우리 언니. 나야. 차은상 지금 어디에 누구랑 있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알려줘? 알려주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차은상 지금 최영도네 호텔 스위트룸에 있어. 끊어. 봐봐. 그래. 전화 왜 안 받아? 안 보여? 일하고 있잖아. 너 용돈에 호텔 갔었어? 아, 그래 진짜. 갔어? 어떻게 최영도 된 거야? 너 미쳤어? 거기가 어디라고 누가 가길? 야, 나 미국에서 마약 살리지도 모르는 너네 집에 들어갔어. 내가 어디 가서 멍청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멍청한 거야. 내가 신경 쓸 때도 안 만질 수 없어. 좀 가만히 있을 수 없냐고. 나 지금 너 안고 싶은 미친놈이야. 죽는다! 잘 잤냐? 넌 이제 이병이. 내가 얘기했잖아. 앞으로 네 사생활 침해하겠다고. 네 일에 적극 간섭하겠단 말도 정말 아니야. 사모님! 너 이씨! 바디
저기 어 너 진짜 저기 나 이쪽에 있나? 담았는데? 누가 보냐? 밥 먹으러 갔는데 어디서 나타난 거야? 눈 감은 10초도 안 됐는데. 정말 신기했어. 맞아. 그러게 이어폰을 왜 끼고 다니냐 멍충아. 누가 따라오는지 모르겠어. 너 나 따라왔다? 그럼 어떡해? 네가 집에서 말도 못 붙이게 하는데. 야 집에서 네가 말만 붙였어? 우리 그 얘기 막 하기로 하는 거야? 나 먼저 갈 테니까 넌 5분 이상 들어와. 뭐하냐 지금? 일어나라니까! 받지 마. 이게 괜찮아. 최영도가 눈치 다 챘다니까. 받지 말라고 했다. 받지 말라는 전화 또 받아라. 나 보는 거 보고 싶은데. 전화가 새끼 죽는다. 할 얘기 있으면 들어와줘. 해봐.
인사. 어? 제가 호텔 불렀을 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 모든 문제가 뭐지? 보고 싶어라고. 사연사한테 전해라. 내가 좋아하는 거 같아. 내가 말하니까 안 믿는 눈치다. 정신 차려.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하지 마라. 그만하고. 엄마, 이런 건 동봉투 놓고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맨 입으로 얘기를 해? 너 이러는 거 아버지가 며칠이나 봐주실 것 같아? 너 아주 질질 끌려 들어올라 그러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갈게요. 조심히 가. 어디든. 근데 나 왜 덥지? 야, 참 유혹하지 말지. 참을 자신 없는데. 야, 김탄. 왜? 되게 멋진 김탄. 그만 귀여워라. 너 지금 되게 위험하다. 나 네가 좋아졌어. 진심으로. 어떻게 고개 들어봐. 너랑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 헤어지면 그런 거 정리하는 목적이야. 뭐? 나 진짜 너 없이 죽게 돼서 만나긴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 야, 난 너 없이 못 살거든? 그게 우리 앞날이지 멍청아. 저기 얘들아. 형!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진짜 이럴 거야? 천년만년 행복하던 보자는 어딨어? 내가 너 뻥칠 수도 있어. 아, 시끄러. 너 안 되겠다. 형 먼저 올라가. 어디가 하지? 아버지께 허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허락받고 은상이랑 정식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 허락해주세요. 끝까지 감동이라는 소리는 안 한다, 너. 내 취향은 로맨스가 아니라 공포라니까. 소금이란가? 애매한 애들은 다 이쁜 것 같아. 누나랑 내가 특히 예쁜 편이야.
너 한번 부셨다. 남자친구 있어? 여보. 야, 유부녀야. 되게 안 보이냐? 그리고 10년 후에도 18에 내가 너를 향해 뜨겁게 달려갔듯이 길 위엔 내가 서 있고 길 끝엔 결국 네가 있기를. 촛불을 끄며 나는 소원했다. 그래서 소원이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쩌면 언젠가는